바울 사도의 경우 한 사람이 아주 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는 거의 완벽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런 강박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유대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할 때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박도 심하고 그리고 거의 편집적으로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냥 바로 변화돼가지고 바로 전도하러 가요. 그런 그를 믿어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저 녀석이 저거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급속도로 바뀌어버리죠. 그런 그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죠. 예.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때 조력자를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시작과 함께 마가 요한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따라와 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견딜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무엇 때문에 다투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실패자로 두면 되겠니? 데리고 가서 다시 회복시켜주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놈 안 돼.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니까 그의 실수, 그의 모자람, 약함, 이게 믿고 싫을 수 있는데 마가 요한까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결국 바울에게는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미움의 대상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느 정도예요? 바울과 결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실수한 것, 모자란 것, 그것을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사랑해줬어요. 회복시켜주자,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자.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떠납니다. 결국은 누가 옳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뀌잖아요. 만일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복음이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으니까. 바로 실패했던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랑해줘서 다시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행을 어디로 갔는지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가서 사역하고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훌륭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줘라. 나 지금 외롭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네가 올 때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에게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에 의해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일에 대한 강박 그리고 완벽주의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사역자로 살았지만,
아, 죄인들이라고 해도 희망이 있다. 저놈은 안 돼라고 찍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고, 나중에 마가 요한이 이렇게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다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요. 결국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 사람은 저기서 그냥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없을 거고, 좀 능력이 모자란다고, 좀 실패를 자주 한다고 해서 밀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지금 저의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람 보는 눈, 자세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구약에서는요, 죄인들에 대한 그 징벌이 좀 심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좀 무자비하게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랬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반대로 용서해라,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다른 게 아닌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 저도 헷갈려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고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놈 나쁜 놈인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심리일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훨씬 속 시원할 것 같아. 죄인들 다 죽여버리니까. 네. 좋네. 네.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러니까 속 시원한 부분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만일 죄인이면 이게 이제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예. 근데 구약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구약을 우리가 흔히 율법, 신약을 복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은 정죄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바울사도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칙이죠. 이게 구약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죽어.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교육해왔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죄인을 싹싹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의 학습 효과는, 아, 징벌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신약이 오면 복음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용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죄인이 죽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신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은 살고 예수님이 죽어요. 최고의 의인이 죽어요. 그래서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죄의 삭슨 죽음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징벌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멸절, 이것이 쭉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깝깝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죄인이 죽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의인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게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의인이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얘기는 안 되는데, 예, 목사님들 가슴 속에 지금 딴 얘기가 막 섞여오를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